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오늘은 이거 삼성 거 C513 컬러 레이저 프린터인데 이거 토너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인식이 이제 다 사용해가지고 불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이거 토너 칩으로 리셋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전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떴을 때 컴퓨터 화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그 삼성 이것이 513 드라이버 들어가면은 그 토너 잔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노란색은 80%, 나머지 색은 0%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 0%를 뭐 100%나 80% 이상으로 칩을 교체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거 토너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열어서 이쪽 보면은 여기 이 검정 토너예요. 여기 검정 토너고 칩이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프로테이즈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칩이 이 뚜껑의 센서가 이쪽에 있어 가지고 요게 접촉을 하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요 칩을 빼서 니퍼로 자르고 이제 꽂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가 좀 니퍼 빼기가 좀 불편하다 하면은 일단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양면 테이프부터 먼저 해볼게요. 교체할 칩을 또 준비합니다. 여기 칩의 구조를 보면은 이쪽이 이게 평평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IC 칩 부분이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붙일 경우에 잘 안 붙을 수가 있어 가지고 양면 테이프를 너무 얇은 것보다는 좀 도톰한 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는 양면 테이프를 붙이지 말고 이쪽 사이가 있으니까 여기만 붙이겠습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붙일게요. 그리고 방향은 여기 보면은 요 홈이 보여요. 요 홈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붙여 줄 거예요. 양면 테이프 끝부분 떼주고 네, 홈이 아래로 가게 해서 쭉 붙이면 떨어져. 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안 떨어질 정도만 이렇게 붙여줍니다. 대신 이거 이쪽에 바깥에 있으니까 이게 분실되지 않게 이거는 주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꼽을게요. 그래서 꼽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니까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뚜껑을 닫아주겠습니다. 닫고 볼게요. 센서 부분 변화가 됐는지. 아직 PC에서도 변화가 없고,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은 프린터를 한번 껐다 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인식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덮개 열어서 이 센서 위치가 약간 이제 방향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방향을 좀 가운데서 보면은 이 동그라미 부분이 기존 거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이걸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테이프를 할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불이 꺼졌죠.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규격만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PC에서도 100%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양면 테이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좀 휘어지는데 이쪽 끝부분도 살짝 뭐 보강해 가지고 뭐 무더기 같은 걸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글루건으로. 그리고 지금 인식 안 되는 이거 빨간색은 한번 니퍼로 잘라서 이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교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이쪽 윗부분을 이제 제거한 다음에 기존 걸 빼내고 이걸 끼워 보겠습니다. 니퍼로, 보통 니퍼는 다이소 같은 데 파니까 없으면은 구해서. 근데 니퍼로 자를 때는 좀 번거롭기는 해요. 근데 좀 여러 번 해봐야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줄게요. 저 틈 사이로 나올 수 있게 리퍼로 공간 확보하고 밀어줍니다. 틈 넉넉하게 잘랐습니다. 이 정도 두께가 나오지 들어왔다 나올 수 있게. 빼주고 한번 더 정리할게요. 왼쪽으로 이제 뺀 상태에서 공간을 더 확보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간이 확보됐고 이 사이로 이 밑에 부분이 또 아래로 하게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이제 꽂아주면 되고, 요게 또 나오거나 흔들리면 인식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마감을 해줄게요. 혹시 글루건이 없으면은 또 요것도 뭐 이런 거 3M 양면 테이프로 안쪽에 붙여주면 돼요. 글루건으로 마무리 해줄게요. 이쪽에. 아, 끝에 부분, 네, 끝에는. 끝에 부분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요건 빠지지 않게, 또 흔들리지 않게 간단하게 해주고. 이게 마르면은 다시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랐으니까 끼워 볼게요. 그래서 덮개를 닫고 볼게요. 껐다 켜 볼게요. 네, 한번 껐다 켜니까 인식을 해서 불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에 니퍼로 하는 방법이 뭐 니퍼를 자르는 게 좀 번거로운데 이게 제일 안정적인 해요. 테이프보다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C 부분 한번 이번에는 테이프 부분을 좀 더 보강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격 이쪽이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쪽 마무리 이쪽 안쪽만 해야 되는데 테이프는 떨어질 거 감수하고 그냥 간단하게 급하게 쓸 때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살짝 길게 하긴 했어요. 예. 네. 여기는 격벽이니까 좀 살짝 네, 살짝 두 개. 아, 좀 길게 하니까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애매합니다. 아까보다는 나 위쪽으로 붙여가지고 붙여볼게요. 이것도 꽂아가지고는 또 바로 안 되네요. 껐다 켜겠습니다. 교체 후에는 항상 껐다 켜세요. 그래서 이제 불이 이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교체한 거 다 100% 됐고 나머지 노랑 80% 이렇게 칩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풀을 다 교체해서 이제 100% 이제 다 떴고요.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잘 출력이 되고 이제 부족한 토너는 이제 가루로 충전하면 되겠습니다. 충전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충전을 할 건데 이렇게 토너 가루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팽창할 때까지 좀 흔들어서 충전할 거고요. 이제 그 구멍을 뚫을 이런 도구가 좀 필요하고 라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전한 후에 이제 막을 스티커 그람수도 재야 되니까 저울도 있으면 좀 좋아요. 그람수는 컬러는 440g 까지 하고 검정은 490g 까지 충전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토너를 해서 노란 거 먼저 볼게요. 빼서 그람수를 재보겠습니다. 415g이니까 조금만 더 채우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은 이렇고 한번 검정 재볼게요. 네, 440g이니까 490g까지 더 올리겠습니다. 한번 충전을 해볼게요. 충분히 플라스틱이 녹아질 때까지 달궈줍니다.
그리고 구멍 위치 선정을 미리 해두세요. 위치를 뒤집어서, 뒤집어서 뒷판에 네. 요 톱니 있는 네. 쪽 가까운 거 요쪽에다가 넣겠습니다. 이쪽으로 넣어도 되는데 요즘 거는 이게 막혀 있어요. 토노 가루가 이쪽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쪽 어디서 해도 되는데 요 정도쯤에다 하겠습니다. 꾹 눌러서 네, 잡아 빼면 빠질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네, 이렇게 빠집니다. 지금 이제 토너가 보이죠? 가루 보입니다. 요 필름 부분, 구멍 뚫린 부분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이걸 돌리면은 구멍 뚫고 저쪽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오면은 그쪽에다가 넣겠습니다. 아이고. 돌리다 보면 가루 떨어지니까 주의하세요, 이거는. 이거 팽창 될 때까지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가지고 이거 부풀어 올라요. 여기 가루가 한 네, 한 3배. 겉으로 한번 밖으로 나오니까 깊숙이 넣어가지고 한번 재볼게요. 이 정도가 운동무지 3g 들어간 4g 네, 한참 넣어야 되겠네. 네, 한참 넣어. 네, 딱 440 2g 네, 맞췄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네. 좀 닦고선 스티커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감하고 스티커를 붙여주고 앙수 테이프 같은 걸로 앙수 테이프 아니면 그냥 일반 박스 테이프도 우선 다들 뭐 원래